종로구 부암동에 있는 백사실 계곡. 도심 한복판에 위치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깨끗한 물이 흐르고 아늑한 숲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2008년에는 명승 36호, 또 2009년에는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됐습니다. 이곳 백사실 계곡에는 서울 4대문 안에서 유일하게 도룡뇽이 서식하고 있으며 맑은 물에서만 사는 가재와 버들치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도롱뇽 산란 시기라 계곡 곳곳에서 도롱뇽 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동면에서 깨어난 도롱뇽도 눈에 띕니다. 1급수에서만 사는 도롱뇽은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백사실 계곡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가 최근 이 계곡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종로구는 이곳에 터만 남아있는 연못과 정자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곳은 이양복 선생과 추사 김정희의 별서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인위적으로 터를 파고 물길을 대는 복원 방식이 이일대 환경을 더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백사실 계곡에는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생기는 환경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이 시설을 복원함으로써 방문객들을 더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이고요. 3월부터 정비공사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양서류들의 산란 등 생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환경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물길 정비공사를 9월로 미뤘지만 연못과 정자 복원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당초 이제 공사 기간이 3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이제 도룡뇽의 산란기하고 활동 시기가 3월달부터 9월달까지라고 해서 환경단체하고 협의해서 계류 정비는 9월달에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밀려드는 관광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개발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정비 사업이 오히려 환경을 망칠 수 있다는 환경단체와 문화재 복원이 우선이라는 종로구. 서울의 마지막 비밀 정원은 갈등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TBS 안경원입니다.